보통 고로케로 불리잖아요. 맛은 물론 포만감까지 안겨주니까 아이들 간식으로 아주 딱이죠. 잘 튀겨졌네요. 소금 부드럽고요. 겉은 바삭바삭한 고구마 크로켓. 아유, 이게 크기가 한 입에 먹기 딱인데요. 아니 근데 같은 고구마를 써는데 왜 어머니는 이렇게 썰고 어머니는 왜 그렇게 조각을 내요? 아, 이거는 예. 영양밥에 들어갈 거고 아, 이거는 예. 갈비찜 밑에다 깔을 거예요. 고구마는 어느 재료와 만나도 환상의 맛을 자랑하죠. 잘게 썬 고구마는 이렇게 밥을 할 때 넣어주면 밥알의 윤기는 물론이고요. 밥맛도 좋아집니다. 어디? 어? 아. 야, 저 빛깔 변한 거 보세요. 저거 밥만 먹어도 달콤하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양념장 비벼서. 오, 최고죠. 특히 묵은살로 밥하실 때 넣어주면요. 고구마의 향이 더해져서 그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이건 또 뭘 하시나요? 익산에서는요, 이 갈비찜을 할 때도 이렇게 고구마를 넣어주는데요. 이때 또 특별한 게 들어갑니다. 돼지갈비. 뭐가 특별, 고구마 줄기? 고구마 줄기는 왜요? 이것을 고구마 줄기를 고기를 싹 뚜껑으로 덮어줘요. 그래요? 그럼 네. 무슨 효과가 있는데요? 밑에는 고구마, 위에는 줄기. 그래야 고기가 더 맛있고 연해지고 육질이. 아, 그래요? 네. 이야, 이거 참 큰일 났네요. 밥 한 그릇으로는 안 되겠네요. 최고죠, 최고. 예. 이 고구마의 맛과 향이 고기 잡내를 잡아주니까 아주 궁합이 딱이더라고요. 고기보다 고구마가 더 맛있겠네요. 자, 요거 주목해주세요. 이번에는 익산에서 여름철에 배추김치보다 많이 먹는다는 고구마 순김치인데요. 오, 순으로요? 매력 만점입니다. 이 고구마 순에 수분이 가득해서 여름철 갈증 해소에 딱인데요. 얼마나 아삭한지 몰라요. 식감이 아주 좋군요. 이걸 삶은 고구마에 싸먹으면 되는 거네요. 그럼요. 고구마 요리의 원조는 자, 이거죠. 자, 이건 무엇일까요? 마탕 아니에요, 마탕. 예, 고구마 요리의 그예요. 빠질 수 없죠. 보세요. 여기도 환상이네요. 정말 푸짐하지요? 상기 씨 왜 그러세요? 너무 먹고 싶네요. 우와, 고구마의 대변신 정말 화려합니다. 꽉 찼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야, 다들 배가 고프셨군요. 아니, 주민들은 매일 드실 텐데 저렇게 좋아들 하세요? 그럼요. 이 다양한 색깔만큼 그 맛도 다양한 익산 고구마. 정말 먹어도 질리지 않는 가장 큰 비결은요. 고구마에 담긴 농민들분의 정성입니다. 뭐 고구마나 감자 뭐 이런 거는요. 어려울 때 먹는 그런 음식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요리 방법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변비에 좋아요. 화장실 못 가시는 분 다 이리 오시라고 그래. 그렇게나 좋아요? 그럼요. 우리 익산 고구마는 다른 대체보다 더 달고 섬유질이 많아서 진짜 좋아요. 많이 드세요, 이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익산 고구마 찍고 갑니다! 네. 자, 익산 고구마 대동 농지도 완성입니다. 고구마 하면 보통 군고구마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리가 다양할 줄 몰랐어요. 근데 호박고구마, 젖고구마 보여주셨는데 요리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사실은요. 지금이요. 밤고구마가 제철입니다. 이 호박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는요. 이 9월이 아주 당도가 높아서 그때가 제철이라고 합니다. 네. 혹시나요. 이 밤고구마 택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은 밤고구마만 받아볼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에서 달콤한 제철 과일을 준비했는데요. 네. 저도 이 과일 참 좋아하는데요. 한은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입니다. 두 분은 보령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머드 축제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엔 보령하면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자리매김한 바로 이 과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특별한 과일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꽃이